안녕하세요, 민호토입니다. 방금 의대하면 뭐 분기가 넘칠 것 같고 엎드려받쳐 해야 될 것 같고 선배가 부르면은 네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죠. 저도 이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으로 의대를 다니기 좀 겁났던 기억이 있어요. 때는 2012년 3월인데 벌써 이제 아재가 되어버렸네요.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을 본과 1학년, 예과 2학년, 예과 1학년 이렇게 3개 학년이 한 방을 쓰게 돼요. 방도 넓은 게 아니고 좁아요. 이제 2층 침대 하나, 1층 침대 하나, 책상 3개가 딱 있고 되게 좁은, 답답한 그런 곳입니다. 이 기숙사에는 의대생은 전부 거기에 살아요. 그래서 다른 과가 섞인 다음 간호학과 섞였던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선배인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방은 좁지, 남자는 3명이지, 옆에 방은 방음도 안 되지. 남자 3명이 서 있잖아요. 그러면 테트리스에 거의 한 명이 나오고 한 명이 나와야 한 명이 들어가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. 뭔지 아시죠? 비좁은 방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입기를 한 거죠. 딱 처음 방 보고 어? 그 정봉준이 고시원 짤 있잖아요. 놀란 느낌? 저도 딱 그 표정이었어요. 이게 지금 기숙사야? 여기서 어떻게 남자 3명이 살아? 뭐지? 이랬는데 앞에 이제 본 1형, 예의형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녕하십니까? 인사를 했죠.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제 룸메 형들 되게 좋은 형들이었어요. 웬만한 룸메 형들보다 굉장히 좋은 형들이 속해 있었고 지금까지 조팸 당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? 아니면 혹시 형들이 지금 보고 있을까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? 아니에요. 군기를 어디까지를 군기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것도 군기인가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인사가 있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한 건물에 본과 1학년, 예과 2학년, 예과 1학년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예일 기준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 보통 다 선배예요. 인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냥 기본적으로 형 안녕하세요,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요. 사실 같은 건물에 살고 같은 과 형인데 인사 안 하는 것도 웃겨요.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군기가 아닌데 이걸 군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본과 1학년 마치면은 인천에 있는 곳으로 다 자취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 병원에서 만나게 됩니다. 병원에서 100% 누가 선배인지 누가 알아요.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다 인사합니다. 그냥 형 안녕하세요 인사하게 되는데 강릉에서 그런 인사가 싫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인사를 군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인천 가서는 인사를 딱히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인사를 굳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뭐라 하진 않아요. 뭐 다른 사람 하기 싫은가 보다 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군기라는 게 인사가 군기면 군기가 있는 거죠. 근데 제가 살던 고향은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주민 간 약간 예의였어요. 근데 제가 서울에 잠깐 살았던 때가 있는데 서울 살 때는 그 아파트 주민들끼리 인사하면 쳐다보더라고. 이렇게 뭐지? 왜 인사하지 이 사람? 되게 낯선 사람들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. 전 좀 맞아요.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굳이 이웃 주민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문화에서는 이런 인사도 좀 군기가 아닌가.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군기가 아니지 않을까. 아닌가? 나 꼰댕. 전 좀 맞아요. 술. 술이 사실 되게 문제죠. 선배가 따라주는 걸 후배가 거절하냐 마냐 이게 사실 가장 군기에서 중요한 요소잖아요.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거절해도 됩니다. 저 같은 경우 2012년에는 이 선배들과의 만남이 대면식이란 게 있어요.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면식이라고 하면은 예과 1학년들이 선배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인 거예요. 예과 1학년들이 쫙 앉아있고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안녕 인사하고 술 한번 따라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후배 한 명당 만나는 선배가 40명 이러니까 술을 되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무조건 취하게 돼요. 그러니까 보통이면은 보통 선배들이 술 주면서 먹지 말라고 그냥 따라만 준다고 하고 따라줘요. 1학년 때는 그 먹지 마 이거를 진짜인지 몰라요. 먹지 마 해도 먹어. 근데 취해. 실수를 해. 그래서 끌려가. 누구 이야기냐고? 내 이야기. 전 좀 맞아요. 저는 이제 선배들이 무서워가지고 술 먹고 실수를 했죠.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. 근데 이제 룸메 형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혼날 때 좀 덜 혼나게 됐는데 만약 그 룸메 형들이 안 도와줬으면 저 아마도 휴학하고 나가지 않았을까. 약간 선배들이 술 줄 때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먹는 건 선배 잘못이기도 해요. 왜냐면은 이 선배들이 일단 무서운 존재고 거기다가 얼굴도 좀 무서워. 괜히 그냥 얼굴이 무서워. 잘생겨도 무서워. 야 취하지 마. 야 너 취하지 마. 너 먹지 마. 먹지 마 하면서 술 줘. 주잖아. 안 주면 그러는데 주잖아요. 그래서 후배는 20살이고 대학교 처음이고 무섭단 말이에요. 선배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안 취했으면 하는 거야. 왜냐면 이따가 취해서 방 들어와서 사건 칠 생각하니까 벌써 머리가 아파. 제발 취하지 마 제발 먹지 말아줘 이런 건데 왔다 서로의 어해가 있는 거죠. 선배랑 해봤자 한두 살 차이고 어떻게 보면 동갑일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취했으면은 말하세요. 형 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서 그러는데 취하면 안 될까 이러면은 그래? 빡치네. 야
아 짠난 이런 선배 없어요. 이런 선배는 선배 이런 선배 있어도 별로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형 너 취했는데 아, 너무 취했어 이러면은 아 진짜? 야 나와 너 잠깐 나와봐 해서 룸메 찾아줘가지고 야 네 룸메 취했다는 데리고 가라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사주고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물 주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. 술잔에다가 물 담아주면서 물 먹으라고. 보통 그게 진짜 선배죠. 그래서 이제 이 군기라는 게 사실 인사, 술 이런 게 제일 크고 다른 걸로는 MT 때 춤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의 다 사라졌고요. 인사랑 술인데 거절할 상황이 되면 거절하고 거기서 기분 나빠하실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. 두 번째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내가 인사 자주 해서 형이랑 사이가 좋아졌어. 그러면 나는 이득인 거? 인사 자주 하는데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. 인사 안 하네 라고 인식을 해요. 그래서 그냥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잖아. 나는 근데 그 이미지를 신경을 안 써. 그러면은 군기가 없는 거죠. MC생들도 요새는 다 나이제로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얘 1인데 28살이야 본 1인데 22살이야 이러면은 서로 존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. 사회이기 때문에 얘 1이 본인한테 반말할 수도 있겠죠. 이 경우에는 친해질 경우에 술 자주 먹고 친해질 경우에는 반말해도 되지만 보면은 사실상 성인이니까 서로 선배기도 하고 한 명은 나이가 많으니까 서로 존대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. 그래서 제가 선배일 때는 어땠냐고요? 꼰대였냐고요?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